이번 주말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죠. 추위가 풀리고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한 날씨인데요. 내일도 예년의 12월 초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시작하는 등 출근길에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는 안개와 공기 중에 먼지가 뒤엉킨 연무현상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오늘보다는 3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0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안팎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9도를 비롯해 전국이 8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